2부 순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패널 토론은 그 새로 이렇게 패널로서 발표자 외에 패널로서 참석하신 여기 그 홍병철, 레드헤링 홍병철 대표님하고 그리고 그 테크앤로의 구태현 변호사님의 또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계속해서 자유롭게 그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또 와서 패널로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런 그 핀테크의 본격적인 전도사가 되시고 핀테크 지원 센터장을 맡고 계신 서강대의 그 정유신 교수님이 계신데 오늘 저녁에 꼭 오고 싶으셨는데 그 강연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꼭 그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한 페이지를 써갖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은 제가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잠깐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맡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1년 전에 비하면은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창업과 각종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 핀테크 붐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 많이 늦었고 금융 규제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몇 가지 바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연말까지 얘기되고 있는 은행권과 자본시장에서의 오픈 플랫폼 구축과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을 계기로 보안 서비스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결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껏 논의는 많은데 사용이 더딘 간편 결제를 금융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국민들이 핀테크를 통해서 금융생활이 확실히 바뀌는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핀테크 서비스가 좀 나왔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한류 문화라든지 그런 우리의 고유의 개 두레와 같은 문화를 접목한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것과 접목한 식의 한국적인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핀테크 활성화에 필요한 법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핀테크 지원센터장인 정유신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아 그리고 정유신 교수님하고 구태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그 핀테크 또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 그 핀테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렇게 트윗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해주신 분한테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그 핀테크 그 저서를 이렇게 나가실 때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뭐 이렇게 들으시고 인상 깊은 얘기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소셜미디어 SNS에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핀테크입니다. 한글로. 예. 아 그러면은 일단 처음 시작은 그 홍병철 대표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5분 정도 말씀하시면 되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실 때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5분이니까 제가 빨리 말하겠습니다. 홍병철이고요. 주로 엔젤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고 투자를 작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가한 핀테크 기업들 중에 아마 옆에 있는 토스만 빼놓고는 다 한 번씩은 신사위원이나 아니면 회사 방문해서 만나서 다시 이승건 대표님 옛날에 삼성 거기 이제 스타트업 프로그램 했을 때 아까 그 말아먹은 8개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보고 지금 머리 참 좋은데 왜 이 사업을 하지 할 때가 있었는데 네. 또 이승건 대표가 또 이제 위과대학 나왔죠? 네. 그래서 의사 출신의 또 굉장한 인텔인데 저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네. 저 갔다가 드디어 토스를 하셔가지고 또 제가 잘하는 알토스에 가서 또 제가 잘 받으셔서 지금 성공하셨다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습니다. 저도 거기 투자를 좀 해놓을 거예요. 네. 그때 할 때 했으면 지금 몇십 배를 벌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1년 반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한국NFU에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도 같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투자 입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를 할 때 제가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오늘 쭉 많은 분들이 발표하셨던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핀테크 혼자서 이 서비스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회사들과의 협업 없이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외의 경우도 아까 우리 임 센터장님께서 많은 사례를 보여줬지만 그 금융기관들의 인프라나 아니면은 걔네들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유통 채널 브랜치라든지 브랜드 네임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P2P 같은 경우는 뭐 랜딩클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이 돈을 투자할 때 그 홀 캐시를 해주는 그 디파서 해주는 갖고 있는 데가 웰스파고라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랜딩클럽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투자할 때는 좋지만 우선 현금을 갖다 놔야 되니까 거기다가 두기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이 이제 그런 디파짓 은행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도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그런 적극성보다는 조금 뭔가 반응 위에서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좀 리액션한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실무자분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투자부터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밤낮 뭐 엔젤 하면서 도와줄게 하면서 투자하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뭐 언제까지 엔젤입니까? 엔젤 투자자죠. 저는 목적이 투자해서 수익을 당한 사람의 목적이지 엔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최근에 S은행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 결론을 낸 것 같아서 S은행이 저희 나라 탑4 중에 하나인데 대충 누군지 아실 겁니다. 거기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낸 것 같아서 이번에 1기 프로그램 끝나고 2기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하기 때문에 조금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한 은행뿐만 아니라 이번에 토스에도 IBK가 투자했듯이 우리나라 빅4, 뭐 빅6, 뭐 증권사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전을 같이 해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도와주는 것보다 직접 투자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바람스럽고 한편으로는 핀테크 업체 중에서도 IT 전문가 분들도 필요하지만 좀 금융기관에 노하우 있는 분들이 좀 팀에 많이 합류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너무 그쪽을 모르면은 사실 제가 보면은 규제 같은 것도 너무 모르고 많이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기본 숙제는 좀 마스터 해놓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태현 변호사님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작년 5월에 그 한국NFC 황승익 대표 손을 붙잡고 오셨어요. 지금 규제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네.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국 스타트업 업계의 그런 그 법률 쪽에서는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주년 미니 컨퍼런스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데요. 그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별로 없었던 일들이 1년 만에 벌어졌으니까 지난 1년은 정말 거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1년이 또 남아있는데요. 뭐 벌써 1년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앞으로 1년은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1년 동안 변화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변화는 그렇게 빠르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변화해야 될 거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조금 됐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 규제산업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금융감독당국이 당장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법을 개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왜 어렵냐면 이제부터는 이해관계가 부딪혀야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법 개정해야 인터넷 전문은행 들어오죠. 법은 국회에서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은행들과는 이해관계가 별로 일치하지 않잖아요. 국회에서 또 많은 논란을 펼쳐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은행법이 개정돼야 인터넷 전문은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정부의 발표만 있는 겁니다. 그 뭐 금융업이 이제 바다가 워낙 넓어서 일일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두고 보면 기존에 다 이미 사업자들이 있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입니다. 그 사업자는 사업을 허가받게 되면 사업권이 생기죠. 그 사업권을 중심으로 이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경쟁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 틀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요. 그 틀을 바꾸는 것이 모두 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이제 특히 좀 전에 말씀했던 사례처럼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제부터는 법률의 전쟁이 발생해야 됩니다. 아까 이효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부업체 형태로 P2P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업은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대부업 법률대로 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대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전부 대부업 등록으로 됩니다. 이런 법률 문제가 다 뒤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시각으로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인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바꾸는데 누가 원하겠어요? 기득권자들이 누가 원하겠어요? 뭐 기득권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쓰기 때문에 제가 좀 정정을 다시 한다면 먼저 진입해서 먼저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선배들 입장에서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 모바일 시대 이전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핑거 테크입니다. 핀테크는 마침 FIN이 같아서 우연의 일치가 되는데요. 손가락을 장악하는 그 서비스 업체들을 플랫폼 사업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서비스 플랫폼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업체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경제 시대는 글로벌 경쟁 시대이고 말로만 글로벌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의 아주 우수한 서비스들이 앱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국내 앱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SNS는 이미 잘 아시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듯이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플랫폼을 장악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마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이웃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것을 법령을 개정하거나 아예 법이 없는 중국 같은 쉽게 진출하게 해주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엄청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걸 바라보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넓은 바다가 있고 어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현실은 작은 포구에서 소위 말하는 항해를 하려면 이러저러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규제에 묶여서 배는 준비되어 있거나 배를 띄울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넓은 바다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또 이런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승원 대표님 말씀에도 있는데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그리고 젊은 마음을 가진 분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중요성을 알고 정말 스타트업이자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우리 스타트업 언론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했고요. 뭐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지금 지난 3, 40년 동안 이루어온 것이 결국 휴먼 캐피탈, 사람을 위해서 이루었듯이 이런 훌륭한 분들과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항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 문제는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인데 근본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은 핀테크가 아닙니다. 그는 기존의 플랫폼인 금융회사들, 오프라인 플랫폼이에요. 금융회사들은 IT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니까 또 온라인 뱅킹도 제공하죠. 모바일 뱅킹, 홈뱅킹.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온라인이다, 스마트금융이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시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금융회사들은 오프라인 업자죠. 온라인으로 채널, 창구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모바일 시대 온라인 서비스는 그 반대로 완전히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완전히 변경되었고 그리고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발생하는 사회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대에 만들었던 금융 규제는 근본적으로 안과 박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큰 변혁을 할 수 있는 과연 지혜와 용기가 있을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과 국회가 이것을 이해하고 합의,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를 1년 내내 펼쳐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든 생각인데요. 제가 어제 그 트랜스퍼와이즈라는 영국의 그 핀테크 송금 업체의 기사를 읽었어요. 기사를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인가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인상적인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타밧 힌커스라는 그 창업자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이렇게 투자받으면서 그 투자를 해준 그 유명한 앤드리슨 호로비츠 마크 앤드리슨이랑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이런 변혁기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동차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 4개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냐, 그것은 구글, 애플, 테슬라, 그리고 우버다. 이게 그 자동차 업계의 이런 지도를 바뀌어버리는 그런 큰 회사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융에 있어서도 그런 회사들이 못 나오란 법이 없고 앞으로의 거대 월스트리트의 그런 그 금융회사들, 은행들을 대체하는 그런 이 회사들이 이런 테크 업계에서 나올 텐데 그게 뭐 트랜스퍼와이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파괴적인 변화의 시대에 앞으로 보면 이 금융업계에서도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안 나오라는 법이 또 없고요. 그렇게 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그런 회사들을 좀 키우지 못하면은 나중에 보면 그래도 인터넷 업계에는 한국에는 그래도 보면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 같은 회사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빗장을 열었을 때 그런 그 해외의 거대 핀테크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그냥 다 앱으로 점령을 하는 거죠. 앱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이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하듯이 또 그런 세상에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부터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질문도 좋고요. 뭐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짧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코멘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를 갖다 드릴 테니까요. 무슨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어렵긴 하지만 첫 번째 질문 하신 분한테 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PTP 대출 사이트를 구축 중인 펀디드의 최현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효진 대표님을 보면서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오늘 보니까 이제 80억 돌파하셨다고 하니까 더 초조한데요. 예.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준비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아 우리도 쉬운 그냥 클라우드 펀드나 하자 라고 해서 클라우드 펀드가 좀 많이 몰린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너무나 부딪혀야 될 장벽들이 많은데 실제로 P2P 대출을 준비를 하면서 이것만은 정말 100% 완벽한 상태에서 런칭을 하고 꼭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조언 정도 듣고 싶습니다. 장래 경쟁사한테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협회장으로서 마이크 대우. 네, 생각지 못한 질문이긴 한데요. 글쎄요, 뭐 저는 워낙에 하면서 배우는 게 많은 타입이라서 근데 굳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물으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하는 이 업을 왜 시작하는가, 뭐 수익 때문에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거에 대한 그 예를 들어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한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또 다른 거 하다가 포기하시고 크라우드 펀딩이나 하자 하면 또 분명히 또 다른 데로 가실 것 같거든요. 계속 하시려면 뭐
어려워도 이걸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제일 필수적이지 않나 막연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핀테크 업체 다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런 그 P2P 랜딩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뭔가 사고가 나도 이게 내가 원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P2P 랜딩 업체는 사실 8%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내 돈 들고 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건 그런 면에서 어떻게 그 고객들한테 공신력이랄까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완벽히 준비하고 나가고 싶었으나 예, 그 장치 마련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뭐 그게 이제 금융기관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누군지 알고 협조를 해주겠어요. 금융기관들조차. 네, 그래서 좀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는 지인 기반으로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를 믿으니까 지인의 지인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점점 그냥 브랜드 자체가 조금 신뢰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치가 필요하죠. 이 다음 단계 나아가려면.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한 거는 제 생각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회사에 대한 불안함. 너네 회사 지속 가능한 거니? 아니면 어디 도망가는 나쁜 애들이 아닌 거니? 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거는 좀 금융기관들 협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 그 투자금에 대한 손실에 대한 우려. 저희는 사실 투자금에 대한 손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드리고 있어요. 위험 부지를 충분히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시겠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좀 장치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분산 투자하게 하고 뭐 한 곳에 몰빵하지 못하게 뭐 이런 장치들을 업체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무 대리인과 그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쓰는 슬랙을 준비하고 있는 라스웨이 임베코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승건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처음에 아까 그 발표하실 때 그 초반에 그 4개인가 5개의 장벽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 팀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때와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의 예를 들면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들과 만남을 할 때 어떤 좀 분위기가 좀 어떤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하시는 일이 이제 은행과 같이 하시게 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은행이나 아니면 카드사와 좀 같이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법률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다 봤습니다. 헌법은 안 봤지만 법률, 뭐 시행령, 규정, 세칙 그리고 심지어 행정적으로 금감원에서 발간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간하는 안내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것까지 봤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저 이게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래서 당시 이제 오픈넷의 자문 변호사님 통해서 법률 검토를 또 받았습니다. 문제가 역시 없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저희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안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업계의 바램 같은 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라도 그런 비슷한 게 나오면 눈을 이리쳐놔 이러면서 이제 꼬투리 잡아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실 이 처음은 그 SK텔레콤입니다. 지금 이제 T1이라는 형태로 남아있기는 하는데 T1이가 원래는 T캐시였어요. 그게 이제 그 네모라는 서비스로서 그 2G폰에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송금할 수 있는 폰번호 기반 저희랑 똑같은 모델이었는데 사용자도 300만 명까지 모았었습니다. 근데 당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이제 서비스는 내려갔고 근데 뭐 그 이후에 많은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뭐 카드 회사가 이제 카드깡 이슈가 있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저는 그 말씀드린 만약에 이런 거라면 절대로 불법적인 요소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팀의 모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영속 불가능한 비즈니스다라는 느낌이고요.
은행권과의 만남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어렵게 은행 그 만나는 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서 이제 잘 얘기가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가 되게 글로벌 트렌드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되게 거의 처음 등장한 업체 중에 한 군데고 또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은행도 그 분명히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사업성 위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되게 작은 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고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얘기는 되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지원되는 은행 이제 1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더 도와주시려고 항상 많이 해주시고. 제가 조금 후연 설명 드리면요. 다음 달 오픈 황승입니다. 이승건 대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는 저 자격 시비가 되게 심했었어요. 특히 금융회사들 입장 혹은 금감원에서 아무나 안 만나줬거든요. 적어도 전자금융업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면 만나겠다. 혹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라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금융회사나 금융권의 이너서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승건 대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통해서 자격을 획득한 거였고 저도 금융위원장님 찾아가서 처음 부탁했던 게 그런 자격을 통해서 시험을 못 보는 케이스는 없게 좀 해달라. 신청 자격 완화 같은 걸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적인 요소보다는 아니 왜 우리 금융업은 우리들만 할 사업인데 엄한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배타적인 이슈가 되게 컸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핀테크 이슈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스럽게 만나실 수 있고 은행이나 카드사 전화하면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서 강제로 소개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시면 만나기 어려운 예전에 그 담당자분들 조금 쉽게 만나서 비즈니스 연구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다 인사해 두시고요. 뭐 문제가 생기면 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압력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취업준비생 최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일단 좀 거시적인 얘기가 조금 많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이시적인 서비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효진 대표님하고 이승건 대표님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추후에 사업 확장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질문 난이도가 네, 상당히 높네요. 그 사업 확장이라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게 먼저 목표라서요. 아직 뭐 이 사업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집중해서 최대한 고객 저변 확대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죠. 대출자에게도 좋고 투자자한테도 뭐 위험 대비 좋은 수익률을 드리고 그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아, 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좀 더 다급한데 저희는 이제 송금이지만 이제 돈은 결제해서 버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 이제 합류한 이제 비즈니스 팀이랄지 이제 뭐 이런데 이제 금융 그러니까 간편 결제를 사업 기획을 했던 다른 포털 업계랄지 이런 이제 인터넷 큰 대형사들에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 많이 왔는데. 내부적으로 토스 방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스가 한 것 같은 자금의 흐름과 이 UX와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한다라는 걸 그냥 그 실무자들끼리는 토스 방식으로 구현하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펌뱅킹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이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한마디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그 개념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거의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먼저 나간 사람이 별로 잘 못 되는 거거든요. 뭔가 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먼저 나간 사람은 이제 바람을 다 맞으니까 뒤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드리프트를 하면은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그런 안 좋은 설레 안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8%처럼 많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게 있다는 것인데 저희의 숙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같이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은행과 되게 윈윈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요.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결제뿐만 아니라 되게 아주 수익이 많이 날 걸로 보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같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업마다 이제 은행과 다 하나씩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게 위닝 포인트를 주는 것, 그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젠다 중에 하나고요. 저희 사이버업은 저희는 그래서 계속 그 금융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행이 하는 것을 그 같이 이제 해서 더 잘한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파이낸스 쪽에서 계속 혁신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굉장히 직원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보니까 놀랐는데 혹시 국제 송금 쪽이라든지 이런 쪽 관심 없으세요? 그 네. 일단은 그 최근에 늘어난 거는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마케팅을 너무 못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하는 그 마케팅하는 팀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직원이 많이 늘었고 그 저희가 사실 그 준비하고 있는 게 외화 환전과 외화 송금업이고요. 저희가 많은 업체에서 이미 연락이 옵니다. 되게 큰 글로벌 기업에서도 연락이 와서 먼저 제휴가 오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가장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아직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제휴은행들 중에 이제 몇 군데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이게 잘 될 것 같다. 하여튼 꼭 은행하고 같이 가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네, 사실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뭐, 네. 황승익 대표님 뭐 더 할 말 없으세요? 관련해서. 다음 달 오픈 그 사업 모델 확장하고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아직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간편결제 오픈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약 15억이 조금 넘거든요. 사실 웬만한 스타트업은 1년 반 기다려서 그 돈을 써가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서비스가 아니라는 게 바로 가평교체입니다. 대통령도 어쩌지 못한 서비스를 일단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여건이 풀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전략을 세운다 하면 저희의 꿈은 결국은 해외시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자본. 우리나라는 신용사회고 후불사회거든요. 교통카드 다 후불형 쓰시지 팀원이 잘 안 쓰시잖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다 선불형입니다. 후불이 없어요.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용사회가 아닌 후진국일수록 선불형 결제만 있고 선불형 서비스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가 되면 우리의 좋은 문화인 외상이면 소도자로 보는 후불형 문화를 한번 보급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미국에서도 그런 거 다 교통카드 다 선불로 충전하고 쓰고 일본도 뭐 스위카 카드라든지 전부 다 파시모 다 그렇게 쓰는데 후불형의 찬스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그 어쨌든 한국의 핀테크가 되게 척박하고 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열리는 것 같고 기회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물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하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러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생각되는 게 한국의 스타트업, 한국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그 열기는 대단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그 문호를 열어주고 규제를 없어주고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만 여러 가지 에어리어들을 열어주면은 한국인의 그런 그 이런 그 정열과 그런 실력으로 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좀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억지로 뭔가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누르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네, 한 분씩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NFC 홍성호입니다. 우리 구태환 변호사님한테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제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 본투 글로벌 그 상암동에 있는 본투 KICT를 통해서 자금 지원, 그러니까 정부의 자금 지원 혜택을 좀 받았어요. 근데 분야에서 보면은 회계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특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법률이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황승희 대표님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규제부터 깰 때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구태환 변호사님께 상당히 많이 이제 뭐 보완적인 이슈고 없고 법적인 것도 많이 좀 도와주셨는데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저도 나름의 각종 주제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 이승만 대표님처럼 저도 그런 걸 풀어보고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분명히 가능한 부분 같아요. 이게 좀 찾아내도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 법률적인 해석이나 그걸 볼 수 있는 분들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법 공부를 한다든지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한테 진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또 아무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다 해주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우리 구태환 변호사님께서는 나름의 좀 이런 테크니컬한 좀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경험치가 많이 있다고 들으셔서 그런 해석을 통해서 외부에 또는 금융당국하고 연결해주는 되게 그런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똑똑히 그 역할에 대한 도움 많이 받았는데 제 하나 드리고자 하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정부 자금 중에서 스타트업들이나 벤처 회사들한테 지원해주는 요건들이 회계나 뭐 특허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이런 초기 어떤 뭐랄까 자금이나 정책 자금이나 많은 그런 변호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합류하셔서 어떤 계약을 하든 어떤 협약식을 냈든 그런 부분에서 좀 사전에 검토를 해주고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좀 검토해 주고 그런 좀 안을 들여서 자금을 좀 이렇게 유치하는 걸로 좀 제안을 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원회장님께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빌게이츠를 좀 아는데요. 빌게이츠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저를 몰라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는 과를 찾아가잖아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뭐 신경 치료를 받는다든지 정형외과 수술을 받지 않듯이 변호사들도 과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사법시험 합격하고 법률을 하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외상으로 소 잡아먹은 뭐 그런 친구 뭐 이렇게 보증서 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문제들이 되는데 이제는 기업도 정말 발달했고 그런 첨단 산업까지 나가고 하니까 특히 지금은 기술 베이스드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변호사들에 대한 전문성의 수요가 높은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로스쿨 체제로 바뀌어서 그런 분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전에는 1000명까지 사법시험을 뽑았지만 그게 한 10여 년 지속됐지만 충분치 못해서 이제 로스쿨 체제로 바뀌어서 지금 막 이제 세계 글로벌 경쟁하에서 기술 기업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변호사들이 많은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2만 명입니다. 근데 많은데 딱 그런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서 정확하십니다. 근데 한편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변호사들도 이런 기업들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야 또 전문화되는 거거든요. 젊은 변호사들 많고요. 저도 이제 후배 변호사들 많이 봅니다만 봉사하고 싶고 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많은데 지금 말씀들이 딱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기회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제가 이제 대한변협의 사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저는 이제 뭐 위원일 뿐이지 어떤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자꾸 드리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허브를 변협 내에 만들어서 또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하고 창구를 맺고 뭐 그 다음에 상담할 때 이제 계속 무료로 하라는 건 좀 적절하지 않습니까? 매칭 펀드를 하든지 뭐 이쪽에 많이 있는 그런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그 공익자문적인 걸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스타트업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 전에 이미 변호사님께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사업 등기소가 90,
99년, 2000년에는 상업등기소에 있는 분이 정신을 못 차렸대. 하루 종일 상업등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중간에 하러 오는 분이 없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무료한 시기에 또 지내다가 요즘에 다시 또 상업등기를 막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창업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상업등기 할 때 아예 한 회사마다 변호사님 한 분과 회계사님 한 분을 매치해주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런 모든 회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현실화되기 전이지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핀테크 포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 변호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런 법률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을 같은 것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을 마련해놨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공문 변호사 위촉받은 다음에 1년 동안 그 홈페이지에 있는 창구에서 지금까지 약 60여 개 스타트업들이 질문을 해오셨는데 사실 좀 적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변호사들도 1년에 1인당 20시간씩 공익활동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 돈 되는 일만 하다 보면은 그 깜빡 놓치고 연말 되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 11명이고 저 빼고 200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기회도 될 겸 해서 이제 저희 변호사 기다리고 있는데 별로 60여 개 회사라면 지금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것도 활용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방법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네, 그런 거고요. 네. 한마디 저도 첨언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특히 뭐 스타트업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변호사들의 이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너무나 거기에서는 그 생활화 되어 있어요. 뭐든지 할 때 일단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그런 그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변호사의 천국이고 소송의 천국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막상 살면서 제가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일단 보호하고 프로텍트를 하고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싸우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계약서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런 돈을 들여서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작은 기업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층이 굉장히 넓고 예. 뭐 이 변호사들은 거의 뭐 스타트업을 거의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그 이해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실리콘밸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 기업을 인수시킨다는 뭐를 할 때마다 이 스타트업의 CEO들은 사실 별 걱정 없이 이 부분부터는 그냥 그 변호사들한테 맡기면 알아서 쫙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도 알아서 다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의 변호사 커뮤니티도 그렇고 스타트업한테 더 가까이 와야 되고 이걸 좀 발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런 그 법률 시장의 스타트업들도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판례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조회를 해서 자동으로 그런 걸 판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변호사 시장은 법률 시장은 굉장히 그런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일깨워 주시고 예,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년엔 여기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률 시장이 로봇 변호사에 의해서 90%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은 선례 산업이거든요. 선례가 없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선례는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할 수 있어요. 요즘에 기사를 로봇이 쓴다면서요.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법률이라는 것이 좀 더 넓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변호사 단체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에서 개발이랑 보안이 하고 있는 정상준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들이 조금 무거워서 약간 가벼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 하시던 일이랑 지금 하시던 일이 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 일을 하다가 IT 분야에 들어오셨다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의약 공부하다가 IT랑 금융 일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하던 분야랑
모르던 분야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과 의사부터 하시죠. 네, 치과 의사 이승우입니다. 제 면허 번호는 23459인데요. 굉장히 번호도 깔끔해가지고 참 좋았는데 그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군 생활 저희 이제 치과 의사나 의사들은 그 군복무를 37개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3개월간 이제 무엇이든 시킬 수 있다라는 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 가서 하는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그래서 섬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섬에 있으면 모든 게 재밌었어요. 국악 방송도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너무 무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좀 제가 좋아해서 책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읽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느낀 거죠. 아 내가 할 게 치과 의사가 아닌가라는 거를 좀 자기 발견의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세계를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할 일이라는 걸 좀 발견했고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오히려 치과 의사를 하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애초에. 그리고 이제 원망도 되고 집에. 아무튼 그래서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면은 되게 이제 장애가 많거든요. 실제 창업하면은 다 이제 겪으시겠지만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이 한 9배 많거든요. 90%는 하기 싫은 일이고 10%만 이제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꿈꾸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장애로 안 느껴지고 오히려 행복한 것 같아요. 되게 그 과정이 되게 즐겁고 나아가는 느낌이 오히려 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좀 되게 좀 그 너무 범생이 같은 답일 수도 있고 좀 두루뭉실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찾으면은 그 이후에 어떤 난관이랄지 어려움이나 고난들은 사실은 별로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는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얘기하시고 싶으신 몰랐던 거 저는 보안 쪽에서 일을 했었었고요.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픽업이 돼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보안 쪽 일을 했는데 좀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멋모르고 보안 쪽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자와 저하고 같이 우리 뭐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처음에는 제품을 이렇게 막 우리 한국적인 제품 꼭두각시냥 이런 외부를 팔아보자 뭐 이러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랬는데 아니야 이거 하면 막 물류도 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돼 안 될 것 같아 물류도 창고도 필요 없는 거 뭘 딜리버리 하지 그러면 돈이 좋겠다 뭐 이러면서 98년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할 땐 정말 멋모르고 여러 가지 규제나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중간에는 저도 막 회사를 창업하기도 싶고 나가기도 싶고 정말 회사 다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 해도 끝도 없이 답이 안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답이 나오면 좋은데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나오거나 벽을 느낄 때가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의 답은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벽을 느끼는 것보다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충분히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와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시도들에 대해서 다 같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때를 생각한다 그러면 98년, 2000년을 생각하면 그때는 완전히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 없는 혼자서 모든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두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명랑 운동이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거나 핀테크 업무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 오픈 방송입니다. 다음 달 인터파크예요. 꼭 좀 한번 해주시고요. 창업자들 대부분 똑같은데요. 불편함을 해결하다가 창업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신업체에서 신규 사업 담당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페북에 올렸습니다만 2년 전 그 게시물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일요일인데 제가 SMS로 본인 인증 문자를 연속으로 한 4통 받았어요. 저는 본인 인증을 한 적이 없는데 다행히 그 큰 뭐 돈을 날리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안 생겼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서 만든 게 그 카드터치 본인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누군가 뺏어가지 않는 이상 본인증 시도를 못하겠다. 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일 수도 있고 그거 만드는 데 2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업자분들이나 다 똑같이 느끼실 건데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업 모델을 찾는 거고 거기에서 희망을 얻고 거기에 노력을 투자하는 게 그런 게 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 사실 대기업에서 오래 있었고요. 저는 금융맨입니다. 20년 커리어 중에 제가 25년, 제 26년째 사회생활하는데 그 중에 한 10년, 15년 정도는 금융 쪽에 있었어요. 사모펀드하고 월가에서 대기업, 외국 지캐피탈을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처음에 이리로 왔을 때 느꼈던 것이 처음에 제가 사모펀드 와서 이제 CFO로 가서 일할 때 진짜 그 금융 쪽에서 알던 노하우를 여기서는 이제 금융만 아는 거지 그 다음은 모든 건 다 제로베이스예요. 제가 두루네스크 사업을 IPO할 때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배워가면서 두루네스크 브로드밴드란 뭐냐,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망의 구조가 뭐냐 그거를 이제 써가면서 배우게 했어요. 어퍼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바보는 안 돼야 되겠으니까 최소 기본을 알아야 되겠어요. IR자를 준비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장 갈 때 뭐 투자자 앞에서 좀 실제적으로 풀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도전을 다 얻으실 거예요. 자기의 그 잘하는 분야가 아닌데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처음에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불안하고 어디 가든지 진짜 좀 창피하고 쪽팔린 것 같고 왜냐면 다들 자기대로의 이제 커리어가 있어서 특히 여기 좀 약간 30, 40대 창업을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보면 또 뭔가 또 다른 또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 투자하면서 배우는 게 한 70%? 30%는 제가 갖고 있는 거 공유하는 거고요. 70%는 사실 투자에서도 매니지먼트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가는 그 재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없다. 같이 풀어가면서 최소한 머리 맞대고 하면 좋은 답이 나오잖아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접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 리더십이 좋으세요. 듣는 태도. 오픈마인드라는 게 그냥 나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듣는 태도. 혼자 경청하고 직원들이나 팀원들의 마인드를 듣고 그거를 자기가 좀 미리 좀 선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그걸 제일 많이 봅니다. 딴 것보다도요. 네, 저희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그러는데요. 꼭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 네, 하시죠. 전 시중은행에서 핀텍을 추진하고 있는 전경민이라고 합니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질문할까 말까.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저희 투자 관련 부서랑 핀텍 스타트업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아젠다로 오전 내내 이제 회의를 하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기존 은행은 기존 레가시 프로세스랑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투자 구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경쟁 은행들이 이제 핀텍 스타트업 들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기존의 은행 프로세스로는 그 스타트업들한테 그 대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국 그래서 사업적 투자는 쉽지 않고 전략적 투자도 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게 이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하는 그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VC라든지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좀 많이 만나면서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은행 관점에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좀 그 기존의 은행들이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자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가장 그 접근 연결성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뭔지를 내부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켓쉐어를 키운다. 이래서 외환 송금이라고 해요. 만약에 토스라고 말하게 하신다고 쳐요. 하이퍼다이렉터리.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이 지금 송금할 때 보면 제일 문제가 이제 저액 송금하는 데 대한 비용이 큰 거잖아요. 그럼 소형금 스위프트 통하면 무조건 3-4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디폴트로. 20만 원 보내는 사람한테 3-4만 원이고 2천만 원 보내서 3-4만 원이에요. 그럼 뭔가는 something wrong 아니니까. 그럼 소액을 보내는 특히 저기 해외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친구를 통해서 하면 죄송하지만 KB가 아니시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나라 외환시장 KB가 제일 크니까 근데 만약에 뭐 KB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장을 이걸 통해 가지고 마켓쉐어를 키울 수 있는 또 도구가 될 거 아니니까 자기한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숫자가 나오세요. 야 그럼 이 정도에 우리가 파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걸로 거꾸로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의 득이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의 밸류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의 베네핏을 얻고 있으면 뭐 전속적으로 안 하겠죠. 익스클루시브 딜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무조건을 줄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는데 누가 한다 그러면은 뭐 저 하루라도 먼저 하든지 브랜딩을 뭐 하루라도 먼저 런칭하고 조금 더 홍보를 좀 한 다음에 다른 데 은행하고 하겠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뭐 김연아도 5억 투자해가지고 KB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피테크 5억 투자해가지고 김연아 정도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송금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VC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VC들은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돈 필요해? 그래 그럼 난 20% 달라 이거예요. 거꾸로 가요. 그냥 이거예요. 점찍기예요. VC들은. 근데 그걸 갖고 벤치마크만 아시는 거 전략적 투자는 거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밸류를 참고하시되 그걸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다른 작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그 은행이랑 그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그런 프로그램 혹시 있나요? 스타트업들의 뭐 사실 많은 BC들이요. 만약에 은행에 산다 그러면은 줄 쓸 겁니다. 예. 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사업에 확신이 없어요, 다들. 우리나라 국민 VC들이 핀테크 잘 몰라요. 우리나라 VC들 히스토리 보면은 핀테크 투자한 VC가 뭐 KTB 벤처스, KTB 네트워크하고 뭐 한 세네 군데, 근데 다 소액이에요. 예, 그게 크게 한 데도 없고 그래서 만약 하신다 그러면 줄 설 거예요. 같이 우리도 껴달라고. 그러니까 텀시트를 드라이브 거실 수가 있어요, 은행이요. 거꾸로. 어떻게 보면 투자 받는 중에서 불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조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회수 같은 거는 사실 채권이 아닌데 이거는 하이비스카이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발 은행들이 막나 시비 들어가려고 야 최소 안 되면 컨버러블 번들어 절대 안 받아 이 친구들이요. 왜냐면 거기다 또 거실 거네 뭐 대표이사 보증 그러면 여기 저 여기 모태펀드도 오셨지만 모태펀드의 가장 큰 이슈가 그거거든요. 투자 때 그 대표이사 보증을 계속 지금도 요즘 요청을 해요. 예, 왜냐면 회사 잘못될 때는 대표이사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외국은 다 안 그렇고 사실 알토스는 모태펀드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은 은행에 사실 때는 좀 서로 윈윈을 가셔야지 안 되면 너 책임져 이렇게 하시면은 이 친구들 24시간 동안 고생하는데 거기다가 또 너의 미래까지 나한테 다 전속해라 그러면 뭐 상상력이 나오겠습니까? 내일 먹고 살기 바빠서 안 나오겠죠? 이제 연대보증 다 없애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어디 쪽에서 회의하는데 그 정부 쪽에서 그걸 딱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교수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모럴 해지도 생기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괜찮을 거라고 그래도 이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VC들도 지금 핀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 잘은 모르시면서 그래서 다 같이 지금 모두 다 공부하는 입장인데 대신 되게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그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그 한번 많은 그런 쪽에 좀 빠른 그런 VC분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같이 필요하실 때 연대하시는 것도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 안 계시죠? 아 저기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다니는 송승훈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토스의 이승관 대표님
오늘 발표 때 국민은행 다음 주에 보내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메이저 은행이 같이 제휴가 안 된 이유랑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국민은행이랑 협조를 이끌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페이게이트 박수영 대표님께 한국 핀테크 포럼에서 영국이랑 유럽 다른 나라에 가신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가셨을 때 제일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던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던가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이 질문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정확히는 그 일단은 그 실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올해 2월에 이미 결론이 났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그거는 이제 의사 결정이 워낙 이게 이제 아무래도 워낙 큰 결정이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핀텍이 패드냐 트렌드냐 지나가는 바람인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게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이 원래 일하는 방식이랑은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당연히 사업상의 관계가 있고 예를 들면 뭐 큰 업체들 그 업체들이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이제 더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업체가 와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뭐 해달라 그러면은 비즈니스 관계도 일절 없고 그러면은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로직으로는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죠. 왜냐면 어떤 사업자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이제 다운사이징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저들이 필요했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좋은 성과들과 이제 진정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과를 정말 잘 내겠다라는 믿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좋은 비즈니스다. 그리고 이게 이거와 함께 은행이 같이 위닝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은행에 좀 전사적으로 커지는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핀테크 포럼이 유럽에 가게 된 계기는 원래는 연초에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핀테크 기업들이 한국 안에서 핀테크 사업도 하지만 유럽에 와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특히 유럽 중에서도 룩셈부르크에 온다 그러면 많은 룩셈부르크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금융 강국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떤 스타트업을 해봐라. 그리고 유럽에서는 많은 그런 이미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오셔서 핀테크 포럼의 스타트업들에게 밥 사주시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이제 계속 실제로 한번 와봐라라고 하시고 그때 또 큰 행사가 있고 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몇몇 분들과 함께 같이 그런 그 유럽 방문단을 꾸려가지고 갔었습니다. 가서 룩셈부르크도 가봤고 또 영국도 가봤고 그다음에 아일랜드도 가봤고요. 물론 영국은 가기 전에 버린셋업도 실제로 해봤어요. 1파운드로 되는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앉아서 다 해봤었고요. 갔다 오고 나서도 그 이후에 또 홍콩에서도 재무부 장관님이 또 한국에 오셔서 포럼의 스타트업들을 또 만나고 오셨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계속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핀테크 쪽을 지향하고 있는 ICT 기업들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브라이트한 그런 두뇌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자기 나라로 오라라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보이스들도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자꾸 데려가려고 하고 또 와서 이렇게 만나보고 투자를 하려고 어떤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지 아까도 여기서도 좀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주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초대를 해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도 포럼 의장으로서 그리고 뭐 몇 분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 포럼 아니면 한국의 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그 현지의 그 VC들이 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투자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또 그다음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하고 서로 제휴하고 싶어하는 또 기업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걸 쫙 다 모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현지에 가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려고 시작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어서 응원 차원에서도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하고의 어떤 이제 그런 관계나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포럼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저는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 서비스는 결국 로컬만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거나 앞으로 지금 이미 스타트하셨던 우리 8%도 그렇고 지금 당장도 한국에서만 내가 뭘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내가 우리 서비스가 어디 가면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고 동시에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뭔가를 잘 이루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동시에 같이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들을 갖추었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고요. 또 규제도 그 나라별로 다 또 다른 규제도 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국의 기업이 현지에 가서 또 그냥 스타트업으로서 갔을 때 또 다른 어떤 그런 어떤 혜택을 본다든지 또 규제의 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페이팔이 한국에서 특별히 뭐 큰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사업을 막 잘하고 굉장히 많은 한국인의 그 마켓쉐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규제의 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한국에서 규제가 막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몰두하는 거는 제가 이미 선배로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조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나 더 글로벌하게 나의 시장이나 마켓을 형성하는 데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유럽의 의장님 모시고 같이 다녀온 다음 더 오픈 인터파크 황상이 조금 그 현상을 드리면 런던에 그 반지어 호텔방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의장님 모시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진짜 반지어 방만 주더라고요. 누가 예약을 잡으시나요? 저기인데 저기 저분이 예약을 잡아주시는데 반지어 방에 저희를 합숙을 시키면서 출장을 보냈는데요. 레벨39이라는 그 여의도 같은 까나리와프 지역의 큰 빌딩 39층에 핀테크 스타트업들만 모아놓고 하는 이런 공간이더라고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한 5에 5배? 근데 거기에 느낀 거는 매주 데모데이를 해요. 매주. 매주 투자자가 오고 매주 은행이 오고 돌아가면서 오고 뭐 자연스럽게 옵니다만 매주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데모데이 피칭을 해요. 거의 토너먼트 식으로 해서 거기서 선발이 되면 투자자하고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빡세요, 정말. 그러니까 돈이 거기 모이니까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거지 우리같이 이렇게 인큐베이팅 센터 만들어서 입주해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겉보기엔 이렇게 똑같이 생겨서 야 저렴한 비용에 입주 주고 테이블 주고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구나 했더니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토너먼트식으로 피칭해서 투자자하고 스타트업을 만나게 하는 장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 거기서 성공 사례가 나오고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나오고 그래서 레벨39 런던이 핀테크의 중심이구나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거지 인위적으로 공간 빌려주고 싸게 인지하는 것 같은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해외에 갔을 때는 정말 매주 피칭해서 그런 치열한 경쟁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하고 가세요. 네. 저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기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핀테크 해시태그로 SNS에 올리신 분은 나가실 때 그것을 저기 보여드리면 구태현 변호사님이 저서 그 핀테크 책을 이렇게 사인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시고요.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오늘 이 모임을 저희가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해서 시작한 거고요. 그 핀테크 열풍이 온 지 1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한국에서 핀테크 이거 될 것 같냐고. 그러면서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절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놓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 규제에 그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은행들이 그거 도와주겠어? 결국은 안 해줘. 한국에서는 뭐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니 뭐 그래도 많이 풀리고요.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러는 사이에 전 세계는 다 이걸 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가장 보수적인 일본조차도 최근에 니케이 신문이 일본 경제 신문이 일면의 시리즈로 핀테크 시대가 열린다고 일본은 갈라파고스 되니까 빨리 뭐 해야 된다라고 막 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은 이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핀테크가 이제 1년 지나서 예,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은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 소회를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로 마지막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세익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다음 달 인터파크요. 깨알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 오픈할 수 있게 된 게 정말로 이 센터장님의 핀테크 미니컴플러스 덕분입니다.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 분들이 노력해 주셨고요. 은행 카드 사분들도 정말 노력해 주셨고, 새누리당 세종시 국회의원들도 핀테크 보고 해가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성공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연적으로 잘 된 서비스 만들어서 정말 지하철 타듯처럼 카드만 되면 결제되는 그런 방편결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유법고요. 옛날에 마차에서 자동차 생겼을 때, 철도가 처음 도입했을 때, 고속도로가 처음 도입했을 때, 캐파스리가 오버 캐파스리였어요. 필요 이상이 20배가 늘었습니다. 핀테크도 그런 과정을 넘기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3년 후에 몇 명의 서버업이 될지 몰라요. 정말 그 자체가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오버 캐파시티라는 거. 모든 산업의 변화가 있을 때는 과잉 투자가 되는 거고, 우리 인터넷 버블도 반드시요. 그걸 통해 가지고 벌써 서버하는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한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은 아무나 도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변화는 있을 거고, 왜냐하면 그 철도를 도입해서, 고속도로를 도입해서 미국의 전 세계 생활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핀테크 금융도 안 바뀌었다고 믿을 수 없, 아니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개 중에 몇 개가 살아남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제가 투자회사들이 그나마 살아남아서 제가 은퇴할 때 그래도 홍경철이 투자했던 회사가 누구가 있다 이렇게 하고 바라는데, 그 전에 되게 바라고 있고, 참고로 저 비모도 투자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모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뭐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걸로 갈 거라고 저는 뭐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좀 좋은 의견입니다. 핀테크는 잘 될 거다. 근데 왜 잘 되냐? 이거를 막을 수가 있냐?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안 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한국에서 간편송금 시장을 토스가 먹냐 페이팔이 먹냐의 문제지, 간편송금 시장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출도 뭐 8%가 더 많이 하냐 아니면 뭐 비모가 더 많이 하냐의 문제지. 왜냐면 이게 보통 10배 정도 좋으면은 막을 수 있거든요, 기존 플랫폼 사업자가. 근데 100배 정도 좋아버리면은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에서 밀고 들어오든 국내에서 그걸 누가 하든 핀테크는 무조건 잘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잘 되는 기업이 되느냐의 문제다, 이런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런 시장을 공고히 잘 가져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죠. 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거의 많이 없고 이미 아주 공고한 사업자로 자리 잡은 알리페이인가요? 알리페이와 함께 규제를 만들어가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영국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그러니까 규제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사업 환경의 문제입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일이 추진되는 속도랄지 어떤 일이 실제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런 속도가 사실 분명히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해외와 국내는 분명한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입장인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핀테크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 누가 그걸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당연히 희망적이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은행에서 그냥 회식 때 입금받던 대리였기 때문에 핀테크란 단어도 모르고 제가 보고 듣고 느끼던 그 대출시장, 투자시장의 불편함, 그 다음에 뭐 불합리함 이제 보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게 물론 막을 수도 없고 한 달만 가면 절대로 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를
변화의 주체는 누구냐면 당연히 뭐 정책 담당자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모두 우리 유저들이 한 발짝 가버리면 그러면 정책 담당자는 한 발짝 같이 가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는 지금 이미 많이 왔고 이미 한 발짝 갔고 다음 한 발짝 더 가고 있고 이건 반드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앞으로만 가는 그런 걸음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한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의 붐이 버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늦었었지만 이 한 1, 2년 이내에 분명히 따라잡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다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은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뺏긴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것들은 이 핀테크 쪽에서 우리가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같이 참여해서 지금 이 핀테크 되는 거잖아요. 그냥 IT 기업이 우리 이따 써달라고 아니라 같이 쓰면서 참여하면서 지금 이 핀테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붐은 붐에서 버블에서 붕괴로 가지 않고 붐에서 계속 붐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핀테크 업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소비자들 정부 또 아까 말씀하신 언론도 계속 같이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의 핀테크 지금의 어떤 이 기세를 좀 연장해서 최대한 길게 연장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몇 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썼던 그 돈 박물관 가서 돈 보고서는 그림 그리고 이런 시대가 다시 절대 오지 않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지금 뭐 금융산업에도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신데요. 이 파괴적 혁신은 파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혁신이 따라오는데 이 파괴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그 수업료를 우리가 일일이 시행착오를 겪어갖고 가기엔 너무나 지금 화급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좀 지혜로우니까 지혜를 많이 모아서 이 껍질을 빨리 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일단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잘 될 겁니다. 잘 될 건데 수업료를 가장 적게 내는 방식으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업료가 10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많은 노력과 땀 흘리면서 된다면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플랫폼을 우리가 갖기 어렵겠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플랫폼을 우리라고 하는 건 이 한국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저는 정부, 국회, 그리고 산업에 있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인식이 빨리 개선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구호보다도 강론이 좀 필요한데요. 내년에 20대 국회 총선이 열리는데 좀 이런 인터넷 산업, 컨트리 인터넷 산업 그리고 금융의 핀테크 산업을 이해하는 분들이 좀 뭐 비례대표 등이라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도 정식 공문을 보내가지고 새누리당 새천년 민주당에 비례대표 30%를 인터넷 산업 전문가로 반드시 채워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당은 지지하겠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규 판지 좀 코치 부탁드립니다. 대체로 다 이렇게 긍정적이신데 그게 막을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뭐 동감을 하고 저는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의 이런 발표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변하는 이런 파괴적 혁신 그런 거 얘기를 하시면서 스마트 레귤레이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리스 메이커, 이 정책 당국자나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이 대기업이나 특히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은 레귤레이션을 하는데 혁신을 살려주는 잘 이끌고 그거를 갖다가 프로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필요하고 그게 스마트 레귤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올 거면은 자꾸 이걸 막고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그 이 뭐야 정책 당국자들이랑 금융회사들이랑 다 같이 이런 혁신을 좀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시까지 끝내는 게 목표였었는데 지금 7분 초과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